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박찬일입니다. 한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한식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한식을 어떻게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한식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알려드리고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인이라면 아주 좋아할 음식이죠. 미트로프입니다. 미트로프 샌드위치인데 그 사이에 좀 특별한 채소 종류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미트로프 샌드위치는 한국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레시피를 주고받으며 김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치는 이미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고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워하는 한국 음식의 하나가 됐죠. 김치 자체가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거죠. 김치는 한국인이 만들었지만 이미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인류의 문화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각자의 김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흥미롭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김치를 만드는 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복을 입은 분을 만나기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한복이란 복식은 양복에 의해서 거의 입지 않게 되었고요. 특별한 날 입는 기념하는 옷으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거의 그렇죠. 스코틀랜드 남자분들이 스커트를 입고 다니지는 않듯이 말이죠. 한국에서 한 해에 김치를 다 만드는 행위 자체를 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많은 전통 문화가 이미 사라지거나 또는 미미해진 데 반해서 김장 문화, 그 김장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고유 문화이기도 합니다. 채소를 절이고 저장하는 문화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뭐 북유럽에 피클이 있고 일본에도 절임 문화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그런 절임 문화가 있습니다. 채소만 절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저장하는 것도 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돼지를 잡아서 살라미를 만들고 소시지 만들어 저장하는 그런 것도 다 김장에 해당되겠죠. 또 생선을 절이고 이런 것들도 다 김장 일종입니다. 다만 한국의 김장은 무와 배추를 이용해서 젓갈 이런 동물성 물질들을 넣어서 절인다는 형태로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 좀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김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물론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이 연말에 11월쯤에 보너스를 받습니다. 거기 명목 중에 하나가 김장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김장 보너스였어요. 옆에 있는 그 젊은 스태프들은 정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믿어하지 않으시는데 실제로 존재했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김장 보너스가 얼마 나와? 얼마 나오니? 이런 것들이 회사원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김장은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고 지금도 김장만큼은 여전히 대를 잇고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김장을 배워서 참여하고 특히 김장은 여성 중심의 문화라기보다 이제는 남성도 다 참여해서 김장 문화를 영위해가고 또 문화로 전승해주고 있습니다. 김장 맛이 어떤가? 각각의 가풍에 따라서 김치 맛이 어떤가는 그 가풍의 스타일을 말해주게 하고요. 또 만드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젓갈이라고 하는 발효된 물질들이 김치의 맛을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는데요. 젓갈을 뭐 새우젓, 멸치젓, 뭐 갈치젓, 뭐 전어젓, 온갖 해산물로 이어진 젓갈이 주로 많고요. 특히 육고기를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김치에 들어가는 요소가 많고 여러분들은 보통 김치 그러면 배추김치를 보통 생각하시겠지만 약 500종에서 1000종 사이의 물질들이 거기다 들어갈 수 있는 한마디로 한반도 식재료의 용광로의 압축판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욕타임즈에 실려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만든 사람도 한국인이 아니겠죠. 크리스피하게 만들어진 김치 팬케이크인데요. 김치가 특이한 것은요. 피클은 피클의 가치로서 존재하지만 그걸 다른 걸로 전화시키는 요리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김치는 김치로 만드는 2차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식에선 김치 및 기타 김치로 만든 요리만으로도 한상을 차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김치 팬케이크, 우리 한국에서는 김치전이라고 하는데 저 음식은 한 식당의 중요한 술안주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저것을 뉴욕타임즈의 어떤 요리사가 저걸 만들어서 사진에 실린 거 보고 제가 놀래서 지금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맛은 못 봤지만 제가 뉴욕에 가서 우리 교포가 만들지 않는 여러 가지 한식들이 거기 제공되고 있어서 먹고 왔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식의 새로운 형태, 또 변화하는 모습은 한국에 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보신다면 특히 뉴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뉴욕의 말로 한식의 새로운 모습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면 배추 위에 사우저나 아일랜드 드레싱을 뿌린 거예요. 발효된 뭐 어떤 형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저런 김치도 있고 우측에 보면 김치 와플이에요. 김치를 넣어서 맛을 강화했는데 불에 지져졌을 때 김치는 굉장히 또 특별한 맛을 냅니다. 한국에 오시면 삼겹살에 김치를 같이 구워 먹는 형태가 있거든요. 주인이 아주머니들이 서비스로 김치를 줍니다. 그럼 김치를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김치는 열이 가해졌을 때, 끓였을 때 또는 직접 불에 닿았을 때 또 다른 강력한 맛을 냅니다. 그것을 김치 와플을 만든 분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크리스피하게 넣고 같이 눌러서 열을 가열하니까 단순히 그 달콤하고 풍부한 유제품의 맛을 느껴지는 밀가루에 구워진 맛뿐만 아니라 서양식으로 진화된 김치전, 김치 팬케이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김치는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양 음식과 결합되기도 하고요. 아시아 음식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음식 요리사로서 활동했었는데요. 거기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탈리아는 피클이 잘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김치를 사 먹을 곳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슈퍼마켓에 가면 수입식품 코너에 자워크라프트가 있어요. 예, 독일 백김치죠.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한국의 김치와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워크라프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조금 변형시켜서 먹기도 했고요. 그걸 끓여서 김치찌개라고 하는 김치 스튜가 있습니다. 그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했었어요. 김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요리이자 반찬이라고 하는 한국만의 고유한 요리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스로 서양 음식을 먹게 되지만 한국은 밥 외에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형태가 다른데요. 반찬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주자는 김치예요. 그 김치가 저렇게 서양 음식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건 김치가 가지고 있는 가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한국의 여러 가지 김치의 사진들입니다. 한국 김치는 현재 통상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의 식당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먹는 김치류를 대충 보면 대략 50종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100종이 넘는 김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물론 1000종 가까운 김치 또는 그 이상의 김치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김치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로만 담글 수도 있고 감이 되는 여러 가지 향신채들 따라서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것은 배추김치겠죠. 그렇죠. 김장김치의 주력은 배추김치, 파, 마늘, 생강 등을 넣고 고춧가루로 양념하여서 새우 또는 멸치의 액젓 또는 그런 젓갈을 넣어서 배추김치에 버무려서 저장하는 형태, 그래서 저온 발효시켜서 유산 발효가 됨으로 해서 배추김치의 맛이 굉장히 강해지고 독특한 감칠맛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클과 그러면 김치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피클은 통상 초산 발효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치를 먹을 때 처음에 어색한 분도 있지만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는 서양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치즈는 젖산이죠. 유산이 밀크를 의미하는데요. 라떼, 락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김치에는 유산 발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는 시지만 유산 발효되어서 치즈처럼 시큼한 여러분들이 염소주 치즈의 맛과 김치의 신맛은 서로 형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김치는 알고 보면 세계성을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이 아닌가 그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아까 봤죠. 예, 미트로프 샌드위치도 할 수 있고요. 볶음도 할 수 있고 타코 같은 데 넣을 수 있고요. 불고기에 김치를 같이 섞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김치를 구워 먹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 지금 이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여기에 고기 또는 참치캔 같은 걸 넣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먹습니다. 참치캔은 한국에서 70년대 이후에 들어온 문화니까 김치가 한국에서도 점점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참치 김치찌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메뉴예요. 또 김치찌개에는 서양인들이 많이 먹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넣어서 찌개를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김치의 보존기한,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김치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제조되어서 시판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김치는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발효와 부패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에 이로우면 발효고요. 이롭지 않으면 부패죠. 그러니까 발효가 지나면 부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발효되었을 땐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포르슈토 또는 살라미 이런 것들이 보면 곰팡이에서 발효가 일어나는데 또 치즈도 마찬가지죠. 서양인들은 치즈의 유통기한을 원래 누가 정하냐면 어머니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원래는 동네에서 만든 것을 사가지고 왔을 땐 이것이 먹을 수 있냐 없냐 결정하는 건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미각이 결정하는 거죠. 김치도 그래요. 원래 어머니가 아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할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때는 뭐 60일, 90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한국에서 원래 김치는 어머니가 제조한 것은 1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묵은지라는 김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김치란 뜻입니다. 저장된 이태리 말로 인베키아토, 리저브드 또는 에이징이라고 말을 쓸 수 있게 심지어 5년, 6년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마산 치즈도 5년, 6년, 7년 된 것이 있죠. 보통 시장에 깔리는 것은 3년 미만짜리지만 원래 치즈나 김치나 발효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00년 된 김치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김치는 발효 음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치즈에 대입해 보시면 대체로 성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